이제 위닝 과정에서 이제 펌프에서 이제 아웃플로우는 당연히 이제 점차 줄여야 될 겁니다. 이제 뭐 카디아 아웃풋 자체가 늘어나서 줄일 수도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제 프리로드 자체를 펌프에서 인위적으로 줄이면서 이제 심장이 어느 정도를 견디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점차 이제 펌프에서의 플로우를 줄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알겠지만 플로우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에올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서플라잉 되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아트리알 이 펌프에서 이제 환자에게 이제 들어가는 이 볼륨의 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닝이라고 하는 자체는 펌프에 있는 플로우 자체가 완전히 줄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디아 아웃풋 자체가 이제 점차 증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펌프 플로우도 점차 줄여서 이제 줄여서 이제 완전히 펌프가 이제 0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심장 상태에 따라서는 많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30% 정도까지 이제 줄였다 플로우의 100% 플로우에서 30%까지 줄이고 20% 줄이고 20%까지 줄이고 0까지 가야 될 텐데 이 10%나 20%에서 잘 위닝이 안 되는 경우가 심장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에서는 다시 이제 심장을 이제 100%로 올리든 해서 좀 MT 비팅 상태, 이제 환자가 좀이 볼륨 로딩에 이제 프리로드가 이제 없이 프리로드가 없다고 이 MT 비팅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어떤 심장 안에 로딩 자체가 볼륨에 대한 로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편안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 이 마이오카디움이 좀더 이제 레스팅 할수 있는 그런 상태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또 시도를 해보고, 또 천천히 이제 진행을 점차적으로 이제 그레듀얼하게, 플로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 리듀스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에서 0 이렇게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주 이제 점진적으로 심장의 상태가 좋다고 하면 펌프에 100이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큰 계단을 내려와도 이제 심장이 어느 정도 그 프리로드에 대해서 이제 다 받아낼 수 있지만 심장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 이 계단 자체를 내려오는 이 자체를 많이 좀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많이 이 쪼개서 0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천천히 아주 세심하게 이 최선환사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느 시점에서 당연히 이제 또 그때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모니터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치를 한꺼번에 다 보고 이제 동시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느 한 스팟, 혈압만 봐도 될게 아니고, 뭐 PAP라던가, 뭐 CBP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하트레이트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다그 확인을 해서 이제 위닝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마취과 파트에서 이 T를 통해서 이제 심장의 어떤 이젝션 프랙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볼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또 최순환 의사가 이제 위닝을 더할 건지 이제 또 이제 서전에 또 어떤 그런 그 레커멘드에 따라서 볼륨을 더 집어 넣을 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조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막연하게 막 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처음 배울 때는 그 위닝을 한다고 하면 그냥 뭐 비너스 드레인을 줄이고 플로우를 줄이고 이런 식의 이제 저는 좀잘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떤 시퀀스들이 가장 이제 중요할 겁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환자의 심장의 상태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환자가 처음에 들어오기 전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였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컨센트릭한 하이퍼트로피가 있는 경우에는 심장의 근육은 상당히 두꺼워져 있는데 이 안에 챔버 자체가 그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이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볼륨 양에도 혈압이 확 올라갔다가 좀 이제 좀 떨어지면 또훅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심장의 상태가 어떤지 마이오카디움의 그 두께라던가 그러면서 이게 컨센트릭인지 아니면 이센트릭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심장의 크기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위닝하는 과정에 좀 최선환사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뭐 이제 펌프 유량을 뭐 0.5에서 1리터까지를 이렇게 이제 낮추게 되고, 낮춰서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위닝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낮추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카디악의 펑션과 그다음에 히모 다이나믹 관련돼서 이 플로우 레이트를 점차적으로 이제 줄이면서 이제 이 히모 다이나믹과 그런 이제 카디악 펑션은 어떤지를 꼭 이제 세심하게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제 위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최종적으로 이제 완전히 그 이제 펌프 이 메인 펌프를 이제 완전히 껐을 때 이제 심장의 상태가 이제 수술 전과 비교를 해서 어떤지를 꼭 확인을 하고, 지금 만약에 이제 또 다시 펌프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꼭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때 딱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코로나리에 에어가 들어가서 심장이 잘안 돼가지고 다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완전히 끄고 심장이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때까지는 계속 긴장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